안녕하세요. 준비대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템은요. 짠! 다다리오에서 나온 혁신적인 페달보드입니다. 엑스팬드 시리즈. 네, 여기 엑스팬드 1이고요. 여기 보시면 엑스팬드 2가 있어서 좀 더 많은 페달을 거치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되게 짧게 되어 있고 이 케이스 안에 지금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끔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늘릴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 확보를 이제 케이스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. 자, 딱 보시면요. 여기에 이렇게 딱 클립이 있어요. 그래서 클립을 열면요. 짜자자잔. 우와! 짠! 네. 이 케이스 크기만큼 딱 확장이 돼서 진짜 무한한 확장성이죠. 이렇게 작은 페달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가 페달이 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길이를 늘려서 더 많은 페달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이 자체의 이 알루미늄이 초경량 알루미늄이라서 작게 해놨을 때나 크게 해놨을 때나 어쨌든 이 무게의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페달보드 치고는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. 네. 생각보다 되게 큰데 되게 무겁겠다 싶은데 그냥 이 정도 크기에 비해서는 되게 가벼운 편입니다. 그래서 이 작은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벨크로는 원래 부착이 되어서 지금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페달라이저라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페달보드를 딱 놨을 때 비스듬히 경사진 페달을 이제 경사진 면에 페달을 부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사진 게 싫으시다 싶을 때 평평한 페달보드를 원하시면 이 페달라이저를 부착을 해서 바닥과 이 면이 평평하게 해서 내가 페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페달라이저가 따로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얘는 이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다 각기 구매를 하셨을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각자 따로따로 제품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각자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? 얘도 짠 하면 이 정도 초소형의 페달보드를 여러분들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요. 그럼 이쪽 공간에는요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케이블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볼륨 페달이라든지 따로 익스프레션 페달 여분의 그런 다른 페달들을 수납을 할 수 있게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고요. 만약에 여기에 다 붙이고 싶다 하면은 이거 늘려가지고 그냥 한 페달보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죠.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어깨끈은 다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깨에 맸을 때 굉장히 편하게 푹신하게 되어 있고 다다리오 네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의 아디다스 같은 느낌의 다다리 로고가 새겨져 있네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짜 패딩이 너무 푹신해서 얘는 진짜 패딩 자체의 그 폭이 엄청 넓어요. 지금 진짜 푹신한 패딩으로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고요. 뒷면을 보셔도 다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파워 같은 거 뒷면에 많이 부착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파워에만 벨크로 부착하셔가지고 그냥 붙이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 되게 컴팩트하면서도 아이디어 넘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 사용할 때 진짜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이블 홀더가 여기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선 정리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. 막 이렇게 꼬여 있고 여기에 다 케이블 홀더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케이블 정리까지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. 얘도 지금 이렇게 벨크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부착이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내가 자주 쓰는 거나 아니면 평평한 거 쓸 때 네, 그 페달은 여기에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벨크로를 따로 부착하셔가지고 페달 연결하시면 돼요. 여기도 케이블 홀더가 있구나. 아 이렇게 되게 편하게 되어있네요. 중간에도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케이블을 딱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다르 엑스팬드 지금 이긴 2고요. 2에서도 지금 다 케이블 홀더가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선정리할 수 있게 다 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더블로 되어 있어요. 네,
페달 라이저 더블로 되어 있어서 페달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아니면 커다란 페달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이거 따로 구매하시면 되고요. 가격대는요, 이 엑스펜드2가 22만원 그리고 얘는 11만원 그리고 엑스펜드는 각각 25,000원 정도 그리고 17,500원 뭐 이 정도에 각각이 있고요. 이 케이스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16만원 네, 이 큰 엑스펜드2 전용 케이블이죠. 아, 케이스죠. 이거는 16만원이고 얘는 9만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. 네, 전체 합치면 만약에 이렇게 작은 거를 한다고 하면은 16만원으로 보면은 20만원 정도? 네, 두 개 해서 20만원 정도의 여러분들 페달 뭐 페달 개수나 아니면 페달이 줄어들고 뭐 많아지고 이게 상관없이 내가 페달을 꾸밀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다리로 다 넣어볼까? 다 그냥 딱 넣어볼까요? 제가 이거를 다 넣어서 보여드릴게요. 넣어서 와 이거 자크 너무 예쁘다 색깔. 자크 색깔 빨간색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. 오! 오! 페달보드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. 오 이거 가방도 초경량으로 되어 있나 봐요. 진짜 가벼워. 원래 페달보드 무게만 해도 되게 무겁거든요. 여기에 보드를 넣어서 해도 들고 다닐 때 되게 편할 것 같은 느낌? 근데 진짜 가볍네요. 네. 다다르요 엑스펜드 페달보드 케이스 그리고 페달보드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